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기숙학원을 나온 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봄학기를 마치고 저는 대학 동기인 여동생 그리고 교환학생 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애틀을 둘러볼 때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목적지인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여행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교환학생 언니와 다툼이 생기며 언니가 일행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행 마지막 날 동기 여동생은 여름학기 수강을 하기로 했고 전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와 동생 모두 시애틀로 돌아가야 했는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 먼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기차를 놓쳤던 저는 버스를 타기로 한 아침 8시보다 3시간이나 이른 시간부터 터미널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말렸지만 전 괜찮을 거라며 어플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전 짐을 챙겨 숙소를 빠져나와 1층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대마초 냄새가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눈에 초점이 전혀 없는 마약 중독자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어기적어기적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겁을 먹은 저는 벌벌 떨며 택시를 기다렸고 잠시 후 숙소 앞에 도착한 택시를 타고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아침 6시쯤 되어 터미널에 도착해보니 저를 말렸던 동생의 말대로 터미널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너무 서둘렀던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던 저는 문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터미널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웬 검은 실루엣 하나가 공원을 서성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걷는 모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옆에 있는 주차장 경비실 건물 쪽으로 숨어들어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저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전 캐리어를 끌고 넓은 도로 쪽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잠시 후 도로에 차들이 지나갔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때는 노숙자가 쫓아온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검은 실루엣이 귀신이었든 사람이었든 다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타지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니까요.